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리한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후반기 특례실 의장으로서의 공로를 2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복지중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입. 하나, 둘, 셋. 네. 자, 파이팅 한번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마지막 박수로. 존경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125만 수원 특례 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했던 제11대 수원 특례시의회가 오늘로써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37명의 선배 동료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고동락했던 4년간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1대 의회에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원의 발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신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11대 의회는 32번의 회기를 통해 777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그중 의원 발의 건수가 208건으로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정책의회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찾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생활정치 실천에도 앞장서왔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합당한 대안들을 모색해 시정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원 사업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행복과 수원의 발전을 위해 힘없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라는 말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수원 특례시 시대를 수원 시민 여러분과 시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수원 특례시의 출범을 대비해 기존에 없던 예산 결산 등 재정 분석을 위한 전문 연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관 구축,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의회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했습니다. 하지만 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뿌듯한 마음이나 아쉬움도 남습니다. 특례시의 권한 확대, 군공항 이전 등 미처 완성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의회에서는 11대까지 이어온 값진 경험을 이어받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수원 특례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큰 뜻을 이어가 시민들께 보답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11대 후반기 의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회의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